티슈 관리도 쉽고 안전하게 스마트 세이프로 희망이 대답하겠습니다. 벤코프홉 제공입니다. 맨해튼 전철역에서 한인을 떠밀어 숨지게 했던 용의자가 최근 무죄로 풀려나면서 반인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교회들이 연합하여 뉴욕을 선교의 전초기지로 재부흥시키려는 총력 전도운동을 펼쳤습니다. 내과 전문의 함영진 집사와 부인 노혜영 권사가 IT 예수병원 의료선교사 부부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뉴욕 한인목사회가 목회자들의 건강한 목회를 위해 건강펜을 날려놨습니다. 담비플러스에서는 함영진 노혜영 의료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담비TV 뉴스입니다. 24절기 가운데 무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7월의 대서가 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활기찬 운동으로 건강하게 여름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012년 맨해튼 전철역에서 한인을 떠밀어 숨지게 했던 용의자가 최근 무죄로 판결을 받고 풀려나면서 한인사회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숨진 한기석 씨가 다녔던 뉴욕우리교회 교인과 한인사회 리더들은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맨해튼 지하철역에서 한기석 씨는 플랫폼 아래로 떠밀려 숨졌습니다. 하지만 한 씨를 숨지게 했던 용의자는 최근 뉴욕주 대배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 씨가 다녔던 뉴욕우리교회 교인들과 한인사회 리더들은 지난 21일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뉴욕우리교회 조원태 목사는 이번 판결로 인해 고인의 죽음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좀 사실은 너무 억울하고 격분되는 사실인데 이 사실을 공의롭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존 리우 전 뉴욕시 감사원장을 비롯해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 KCS 뉴욕 한인봉사센터 김광석 회장, 한인권익신장위원회 박윤용 회장 등 정치인과 한인사회 리더들이 함께했습니다. 존 리우 전 감사원장은 무죄 판결로 인해 유족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rs. Han and their daughter, they're just emotionally and physically not able to appear in public. 정승진 전 민권센터 회장은 이번 일로 인해 한인사회 전체가 충격에 빠졌고 형사제도에 큰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munity is shocked. Our community is shocked and dismayed by the outcome of this criminal case. I think it reminds us of the reality that our criminal justice system is by no means perfect. 한편 유족들은 교통당국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맨해튼은 경제와 문화를 바탕으로 세계의 수도로 불리우며 다민족 사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복음 전도율이 1%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전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욕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재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성시와 총력 전도 운동이 열려 주목을 끌었습니다. 국제도시 선교회 ICM은 지난 23일 맨해튼 한복판에서 다민족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민족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고 뉴욕의 재부흥을 위해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를 중심으로 보스턴과 메릴랜드 등 동부 지역에서 모여든 한인교회 목회자와 젊은이 500여 명은 맨해튼 구루터기 장로교회에서 연합 집회를 열고 도시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날 집회는 보스턴 연합 찬양팀의 찬양과 재부흥운동 실행위원회 통성기도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들은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역할을 할 뉴욕을 중심으로 다민족을 향해 재부흥 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ICM은 세계 주요 도시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뉴욕 전도 집회를 이끈 ICM 대표 김호성 목사는 뉴욕을 변화시켜 세계 선교의 길을 열어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운동을 통해서 복음의 수혜를 받은 우리 민족이 이제 미국의 복음을 오히려 역으로 갚아가는 그런 운동이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영어와 문화에 능통한 데 이 세대들로 하여금 미국에 영향을 끼치는 그런 운동입니다. 뉴욕을 시작으로 차세대를 향한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내과 전문의 함영진 집사와 부인 노혜영 권사는 30여 년 동안 운영해왔던 병원 문을 닫고
나머지 인생을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IT로 떠났습니다. 고교 시절 의대 진학을 앞두고 슈바이처 박사처럼 의료 선교사의 꿈을 꿨던 이들은 모든 미국 생활을 접고 마침내 주님과의 약속을 실천한 것입니다. 하크네시아 교회는 지난 23일 하명진 노회영 의료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선교사 부부는 지난 40년 동안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진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난 세월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으로 아이들을 섬기겠습니다. 또한 항상 저에게 어린 소녀였던 우리 노혜영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들은 정광석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파송식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전 목사는 이날 설교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선교사의 길을 설명했습니다. 교인들은 하크네시아 교회에서 처음으로 파송되는 의료 선교사 부부를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들 의료 선교사 부부는 IT 예수병원에서 현지인을 치료하며 선교 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IT 예수병원은 IT 솔레이시티 빈민촌에 있으며 한인교회와 의료진들이 협력해 세운 것입니다. 뉴욕 한인목사회가 목회자들의 건강한 목회를 위해 건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강사로 초청된 빌리 김 장로는 잃어버린 수소를 찾아서란 주제로 수소물의 효능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뉴욕 한인목사회는 지난 25일 뉴욕 효신장로교회에서 수소 건강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회장 김상태 목사는 건강한 목회와 노년층의 건강을 위해 창조과학을 근거로 수소와 관련된 건강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전했습니다. 캐나다 동신교회 빌리 김 장로는 잃어버린 수소를 찾아서란 주제로 수소물의 효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질병의 원인이 되는 인체 독성 물질이 수소의 영향으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뉴욕 목사회는 오는 8월 7일 뉴욕 탁구장에서 목회자 친선 탁구 대회를 열 계획입니다. 생생한 복음의 현장을 찾아가는 담비플러스에서는 폐허의 땅 IT로 의료 선교를 떠난 하명진 노회영 선교사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들은 가난과 굶주림으로 신음하고 있는 IT 주민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의료 선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IT로 떠나기 전에 만났던 이들 선교사 부부의 각오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들은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IT 현지 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 의료 선교를 떠났습니다. 의대 진학을 앞두고 고등학생 시절 주님과 했던 의료 선교의 약속을 40여 년 만에 실천한 것입니다. IT의 슈바이처를 소망하는 의료 선교 동역자 하명진 노회영 부부를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비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오늘의 담비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나시면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예수병원의 의료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신 IT의 슈바이처 하명진 노회영 선교사님을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꿈꾸던 날들이 다가오면서 파송을 앞두고 계시는데요. 바쁜 와중에 이렇게 인터뷰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무척 설레고 정말 기대가 많이 되실 것 같은데요. IT 예수병원으로 가시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처음 사원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슈바이처 박사같이 오지에 가서 제일 필요한 곳에 가서 마지막을 의료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사원지에 네. 지장까지 찍고 한 이후에 항상 선교사에 대한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이제 의대 들어가서도 기도학생에 들어가서 무료진료도 같이 선배들하고 다니고 또 저희 처도 만나게 됐고 이렇게 해서 의대를 졸업하게 되고 또 미국에 오게 되고 또 개업으로서 이렇게 하다가 항상 그 선교사의 꿈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런 중에 한 10년 전부터 이제 은퇴
시에 어디 가서 의료 선교사 할까 하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다녔죠. 가장 오지인 곳을 찾아서 아마존 정글도 한 두 번 갔었고요. 네. 비행기 타고 들어가는 또 필리핀 바자흐족에도 갔었고 혼두라스 등 또 IT도 여러 번 갔었어요. 근데 네. 가장 오지가 제가 지금 가고자 하는 솔레이 시티. 평균 수명이 51세 또 GDP가 686불 정도 되는 그렇게 못 사는 곳이에요. 유엔에서 네. 정한 제일 위험한 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매일 저녁마다 총성이 난무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가장 네. 오지였는데 처음에 갔을 때 오지긴 맞는데 제가 더위를 못 견뎌요. 아. 그래서 기도해보자. 우선 있던 중에 그 다음 해 미국 그 21명의 의사들 네. 그래서 초청해서 ITS 병원을 발기 모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장로교단에서 제가 저 혼자 그 초청을 받아서 가서 그때는 에어컨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에어컨이 된다면 그런 가정하에서 그래서 제 간증 고3 때 간증 네.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오지에서 이렇게 섬기고 싶겠다 이렇게 했더니 모두 박수를 맞아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IT에 가도록 이렇게 계획을 세웠죠. 그래서 한 현재까지 다섯 번을 왔다 갔다 했어요. 가면 갈수록 더 저에게 다가오는 것이 이곳이다. 정말 그 고아들을 봐도 그렇고 또 그 오지에서 정말 각종 질병, 콜레라, 말라리아, 특히 에이즈 환자가 많아요. 그래서 그 환자들을 누군가 돌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서 지금 구체적으로 한 3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죠. 누구나 이렇게 내가 가진 능력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는 쉬운데 그걸 진짜 실현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의대를 꿈꾸면서부터 그 마음을 주셨다니까 정말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 고등학교 때까지 전부 2차였습니다. 그 이유는 네. 아버님께서 KS입니다. 경복하고 서울대를 나오셨는데 아, 네. 매일 KS가 돼야 된다 하셔서 저는 K가 싫었어요. 그래서 네. SS라고 서울 중학교를 봐서 떨어졌고 또 2차는 동성을 가게 되고 또 서울 고등학교를 또 봐서 또 떨어지고 대학부터는 안 된다 해서 KS가 돼야 된다고 해서 재수를 해서 경기를 봐서 또 떨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믿음으로 일하는 자윤이라는 교훈이 있는 신일고 2회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부터 저의 이제 실현이 시작됐어요. 네. 네. 1회 선배가 저 동기들이 있으니까 네. 그 실현을 받고 철이 조금씩 들면서 대학만큼은 1차로 들어가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고 이규선 교목님께서 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약에 어떤 전공 분야를 가든지 그 분야에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서원을 하면 네. 꼭 들어주실 것이고 목사님께서 그 서원서를 보고 안수기도를 해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꼭 기도하고 그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나 또는 크리스천의 전결이 있고 그래서 의대를 지원하는 입장에서 슈바이처 박사 생각이 나서 슈바이처 박사의 전결이 있고 참 멋있더라고요. 저도 네. 닮고 싶은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서원서를 쓰고 기도하고 그리고 지장을 찍고 그리고 이제 서원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 모든 것들이 예비하신 그런 네. 삶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권사님께서도 이제 IT로 떠날 준비를 하시면서 함께 가시는 거잖아요. 네. 정말 마음이 색다르실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선교사님하고 같이 계셨었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곳에 가서 또 함께 하는 거잖아요. 어떤 마음이 좀 드시는지요? 뉴욕에서도 함께 늘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특별한 마음보다는 아무래도 언어가 다른 곳이니까 또 열악하고 여러 가지 물자도 부족하고 네. 그러니까는 걱정은 좀 됐죠.
그렇지만 뭐 항상 두려워말라.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네. 그 말씀 붙들고 네. 그냥 겁 없이 가고 가려고 해요. 네. 네. 모든 건 역시 비결은 은혜다라는 네. 걸로 결론이 나는데요. 뉴욕의 모든 생활을 접고 IT를 이제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 과정에서 힘든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특별히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없었어요. 오랫동안 성경에 대해서 함께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힘든 거는 없었지만은 병원을 거의 30년을 하다가 문을 닫으니까 네. 환자들한테 많이 끝까지 책임을 못 지어주는 게 제일 미안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죠. 근데 다행히 환자분들께서 저희들을 격려해 주시고 네. 또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많은 짐을 좀 놓고 가요. 그래도 그거에 가장 미안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네. 네. IT 예수병원은 한인교회와 의료사역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게 됐잖아요. 네. 아무래도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세워진 병원이라서 정말 부족한 것도 많고 힘든 것도 많을 것 같은데요. 현재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현재 그 현지 의사를 고용하고 치과에서 고용하고 네. 약사, 간호사 이런 분들 고용을 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선 21명의 의료 종사자들이 네. 같이 돕고 있고 또 비영리 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JesusMedicalHaiti.org 하면 비영리 단체로서 네. 제 소식도 다 들을 수 있고 후원조차 그곳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기도와 또 눈물로 만들어진 병원이기 때문에 더욱더 라파의 능력이 훨씬 넘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는요, IT 병원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병원에서는 이제 간호사 역할을 네. 하면서 거기 현지 닥터가 있고 또 저희 남편이 의사가 두 사람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 스태프들하고 또 도우면서 저는 주로 저희 남편을 돕는 환자 볼 때 도와주고 그런 간호사 역할을 맡게 될 거예요.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히 스태프들하고 잘 해야 되는데 언어가 이제 제일 어렵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인터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IT 예수병원에 대해서 더 궁금한데요. 어떤 치료나 어떤 좀 에피소드가 좀 있는지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가는 때마다 이렇게 수많은 그 환자들이 정말 새벽 3시부터 와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깽단 우리가 노방전도를 갔는데 네. 깽단 7명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한 명은 총상을 입고 캐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전부 태투가 많았고 무시무시한 분이었는데 저희가 다가갔죠. 다가서 IT 예수병원에서 나왔는데 아프지 않습니까? 충성 입었습니까? 그래도 그렇대요. 그래서 만약 예수를 영접하시면 특진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새벽 3시부터 안 오셔도 되고 이 표만 있으면 바로 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 치료해주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치유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랬더니 오시겠다고 두 명이 네. 그래서 왔어요. 그 다음날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겠다고 그분들이 하도 험악하고 그런 분이라 네. 제가 전도했잖아요. 사진 찍겠다고 하더니 못 찍게 해요. 험악한 얼굴 왜 찍겠냐고. 사이트 사람들은 남성을 싫어합니다. 그 부두교에서 그 영혼을 뺏긴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사진 찍고 미국에 와서 너를 보고 기도해 주길 원한다. 널 보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지? 그랬더니 웃으면서 그렇다면 찍어달라고 그래서 그래서 지금 여기도 사진이 있습니다만 가끔 기도를 하고 있고 예수를 영접하고 캐스도 필요가 없는 것을 확인됐고 또 왼쪽으로 건설등도 거의 힐링이 됐어요. 그래서 아주 다 예수 영접하고 할렐루야로
그렇게 연접했던 그 친구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네. 전에는 그 다운턴이 너무 무서워서 우리가 그 노방전도를 못 갔었는데 네. 요새는 아침 새벽 5시부터 찬송가가 그 사랑과 소망 선교단 교회에서 나 울려 퍼지고 거기 전도사가 새벽부터 라이브로 설교가 나갑니다. 그것이 한 1년 반 정도 되고 주일마다 예배해 보는 그 실황이 네. IT 전 지역에 중계가 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교회가 되어서 그 이후로 굉장히 순화되어서 복음이 전파되니까 그런 충성이 매일 울리던 그곳에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화되고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면서 저도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정말 황폐한 땅이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 물드는 땅이 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말 두 분의 의료 선교 사역을 주님께서 충실히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요. 마지막으로 떠나시기 전에 하고 싶으신 말도 있다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네 가지인데요. 네. 지금까지 믿음 생활하면서 그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는 게 있습니다. 네. Before God.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투명하게 쿰데오 with God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솔리 디오 글로리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솔라 그라시아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제가 거기서 봉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를 돌아보면 네. 하나님의 콜링이 있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정말 축복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노혜영 권사님 항상 막 좀 약하세요. 근데 이렇게 같이 통행해서 갈 때마다 은혜를 받고 자신이 없으면 제가 좀 그런가 봐요. 그래서 통역해서 이렇게 나서주고 또 두 자녀도 또 잘 서포트를 해주고 우리 손자 이름이 하믿음, 하소망, 하사랑 또 손녀 이름이 예수님의 은혜에서 하예언입니다. 또 가는 곳이 사랑과 소망 선교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름조차도 우리 그 손자, 손녀 이름조차도 이렇게 네. 해주셨는지 정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 정말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네요. 우리 권사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이렇게 마지막 노년의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 네. 정말 축복받은 자로서 지금까지 받은 그 은혜 축복들을 이제는 그분들의 정말 어렵고 힘든 IT 사람들을 섬기면서 다 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제가 자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꼭 붙들어 주셔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동행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네, 오늘 말씀 나눠주신 거를 보면서 정말 제 마음에 감동이 넘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오랜 수련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제 3의 인생을 파송을 받아서 IT로 가게 되셨는데요. IT 아이들에게 정말 든든한 엄마와 아빠가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도 오늘 나눠주신 그 많은 기도 제목과 또 의료 선교를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일보로 살펴보는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먼저 한국일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가짜 은행 사이트를 만들어 소비자들의 은행 계좌 돈과 신상 정보를 노리는 신용범죄가 극성을 부리고 있어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은행을 가장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은행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는 수법입니다.
전문가들은 은행 사이트에 접속할 때 공식 사이트 여부를 확인할 것과 스마트폰을 통해 전화나 메시지를 받은 경우 해당 은행에 직접 확인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름철 휴가 시즌을 맞아 뉴욕을 찾는 손님들이 급증하면서 곤욕을 치르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홈스테이 가능 여부를 묻는 지인들의 전화로 몸살을 앓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뉴욕을 찾는 손님들 외에도 타주에 거주하는 손님들의 방문 요청으로 피로는 물론 비즈니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은 감당할 수 없다면 단호하게 거절할 것과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처한 가운데 어린 나이에 부모를 따라 미국에 온 불체자들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하는 2017 드림 법안이 연방 상원에 상정돼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17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해 전과 기록이 없고 미국에서 고교 졸업 학력을 갖춘 자들에게 8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성사 가능성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뉴욕시가 일반 가정에서 배출하는 쓰레기 양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뉴욕시 위생국이 쓰레기 종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나선 이유는 갈수록 가정용 일반 쓰레기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안에는 재활용품 쓰레기에 대해 크레딧이나 세금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프로그램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채택되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일보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미국 국적자의 북한 여행이 완전히 금지됩니다. 다만 인도적 목적의 방문 등 특수한 목적의 북한 방문의 경우 시효가 제한된 특별 여권을 통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이번 북한 여행 금지에는 미국 대학생 원비어가 북한 여행 중 억류됐다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사건이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주 공립대 수업료 면제 프로그램인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에 7만 5천여 명이 지원했습니다. 신청자 중 5만 1천 명은 주립대 지원자이며 2만 4천 명은 시립대 지원자였습니다. 엑셀시오르 스칼라십 프로그램으로 인해 올해 주립대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6%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정부의 자격 심사를 거쳐 최종 수혜자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2만 3천 명 정도가 첫 엑셀시오르 스칼라십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 밀입국하려던 것으로 추정되는 외국인 약 40명이 트레일러에 갇혀있다 극적으로 발견됐습니다. 이 중 8명은 고온에 의한 열사병과 극도의 탈수 등으로 사망한 상태였고 나머지 외국인들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현재 상당수가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검찰은 이번 사건을 밀입국 알선책이 외국인들을 트레일러에 실어 이동시키는 과정에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판단했으며 현재 운전기사를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플러싱의 옛 RKO 키스극장 재개발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수됩니다. 30년 이상 난항을 겪어온 이 건물의 재개발이 마침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해당 건물은 총 269가구의 콘도를 포함한 16층짜리 주상복합 건물로 지어질 예정입니다. 또 유적지로 지정된 극장 로비와 매표소 입구는 원형 그대로 복원돼 주거 건물의 입구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지난 1928년 개장한 RKO 키스 극장은 지역 명소로 자리 잡았으며 1984년 유적지로 지정됐으나 86년 기름 유출 및 성면 오염 등으로 폐쇄됐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으로 살펴본 한 주간의 한인사회 소식이었습니다. 연꽃은 꽃받침 세포 내의 에너지를 이용해 열을 만들기 때문에 늘 같은 온도를 유지한다고 합니다. 진흙에 묻혀 있어도 영롱한 색을 내고 바깥 기온에 상관없이 자신만의 온도를 유지하는 연꽃.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을 유지한다는 게 참 대단합니다. 우리도 연꽃처럼 흔들림 없이 자신만의 것을 지키며 늘 감사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